천안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문화도시 페스타가 성성호수공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도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미더 페스타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송영환 기자입니다. 성성호수공원에 각종 체험과 플리마켓 부스가 차려졌습니다. 천안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만든 작품 등입니다.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2024 천안 문화도시 페스타로 행사 기간 문화도시 영화제와 릴레이 버스킹, 초청 공연 등이 진행됩니다. 고풍경 문화도시 천안이라는 시정 목표 아래 천안이 문화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시민들에게 풍부한 문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천안 시민의 문화도시 사업을 더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5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화는 역사이기도 하고 문화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앞으로 이 문화도시 5년 계획을 마무리하면서 내년도부터는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로라는 기업들의 바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스타트업의 기술과 제품 등을 소개하는 등 투자와 구매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역시 성성호수공원에서 열린 2024 스타트업 미더 페스타입니다. 스타트업의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해 충남형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민관 산학 간 협력을 지속하고 대규모 창업 관련 행사도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